아, 왠지 좀 장르로 치면은 스릴러 아니면 노아르 같은 느낌. 네. 어떤 분입니까, 평소에? 저 아시잖아요. 포근하고 착하고 아니 부담 없고 처음 듣는 얘기. 아니 스크린에서 그렇게 안 나오시는데. 까불지들 마시고. 여봐 말이. 네, 이거죠 이거죠. 뭐 천만이야 흔한 일인데 뭐 저 뭐 천만 배우라고 부르지 마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뭐. 글쎄 저희는 그냥 평범한데 그냥 회사를 만들었어. 오, 아 진짜. 회사 창립.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짝사랑하고 있는 대표. 그냥 시킨 대로 하세요. 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장님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사실은 배우로서 싫은 소리 안 하고 살다가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주실래? 아 가라고요. 오! 뭐야? 어? 울었어. 어?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뭐야, 이거? 영화 아니야, 영화? 아니. 아, 벌써? 영화예요. 완전 만들었네.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연예 기획사 안컴퍼니의 대표 김의성입니다. 회사 차가 제가 타는 차가 있지만 그거는 배우로서 타는 차고 회사 대표로서 관용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좋다. MG CEO네요. 멋있다. 진짜 아무도 안 보네. 안 본다니까. 아 진짜 그러네. 어 아예 보질 않아. 근데 되게 익숙하세요, 걸음걸이가. 응, 어색하지 않잖아. 네. 자연스럽다. 보이지도 않고. 구준희 씨랑 너무 다르죠? 저요? 이게 정말 일상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연기일 수도 있다. 이젠 얘가 내 지문을 잘 읽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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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어 다들? 네. 네 뭐. 웃기네. 직원이 한 6명 정도 되고 배우도 7명, 8명 정도 지금 아주 작은 신생회사입니다. 회사는 진짜인 것 같은데. 너무 리얼하죠? 회사는 진짜인데. 회사는 진짜야. 배우들이 언제든 와서 연기 연습도 하고 배우들의 방을 꼭 만들고 싶었어요. 잘 지냈어 다들? 네. 네 뭐. 웃기네. 아, 혹시 저기가 자리세요 진짜? 네. 아. 근데 저건 거의 편의점 밥 먹는 그런 곳 아니에요? 머리가 멀고 저거 없는 자리를 굳이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거. 편의점 뒷모습 같아요. 그 명패가 자리보다 이제 좀 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느낌. 급하게 놓은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사무실 처음 만들 때부터 좀 열린 사무실 편하게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는 자리들도 좀 만들어 놓자 편하게 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사실.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요 저 요즘 맞아요. 위험합니다. 내가 왜 당신 가족이냐. 아 근데 이건 좀 설정 같긴 하다. 어 진짜 같은데? 뭐 하는 거야? 아 제일 부담되죠 이거. 아 이 뒤에 가는 거. 쇼핑하고 있었어? 아니요 잘못 클릭한 겁니다. 쇼핑하고 있었는데. 아니 지금 이게 사라져가지고 찾고. 아버지시네 아버지. 쇼핑했구만. 아닙니다. 아 편하게 쇼핑하세요. 아, 지금, 네. 그냥 쓸데없이 와가지고 구경하는 거죠. 네. 네. 정말 저럴 거면 차라리 사장실 안에 처박혀 있는 게 낫다. 진짜 가족처럼 하시네요. 유튜브 조회수가 잘 안 나오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는구나. 댓글이 3개밖에 없네. 어머나. 아
저는... 야, 댓글이 세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어? 아니 씨, 남의 거 출연한 건 70만 회씩 나오는데 내 거는 만 회가 안 넘어. 뭐 하나 터져야 돼, 영상. 아, 이건 진짜다. 상하요, 맞아요. 뭐야 이거? 누드 비치? 예? 아, 누드 쪽으로 좀 꽂혀 있으신가요? 여러분. 네. 유튜브에 내 계정에 내가 원하지 않는 영상이 막 뜰 때는 어떻게 거기서 벗어날 수 있어? 그 선배님이 이상한 거 안 보셔요? 아니야. 아니 선배님이 보시는 거에 따라 뜨는 겁니다, 그거는. 아니 클릭 한 번 잘못했는데. 그거 보던 거 계속 뜨는 건데. 맞아 맞아. 어... 그런 걸 안 보시면 안 떠요. 알몸보 누드비치 알몸. 제가 온천 매니아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키니도 가고 누드도 가는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결국은 그럼, 그럼 다 보신 거냐 어쨌든. 네. 신나신 마음은 느껴집니다. 네. 그죠 그죠. 클릭했다 안 했다. 그걸 클릭을 안 할 수 있어? 저는 안 하죠. 아닌 거 아니에요? 클릭하셨다는 거죠? 당연히 해보지 뭔가 궁금해서. 근데 집에서 보셨죠? 어, 집에서. 어, 다행이다. 그거 보면 계속 클릭하는 순간 이제 그게 차츰차츰. 그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면 돼요, 그런 거. 노자, 뭐, 도덕경. 어, 그러니까. 네. 리얼이다. 또 이제 나중에 한 번 또 진짜 썼을 때 그걸 또 호기심에 또 클릭을 하면 다시 야, 오방이 되는. 야, 박 등장으로 한 번. 야, 박 등장으로 한 번. 가자. 야, 너 클릭 안 할 거야, 진짜 누나? 하겠습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라. 야, 그게 아니잖아. 약간 진짜 무슨 어디 회사 꽁트 그런... 시트... 아, 약간 이거는 약간 리얼이 아니라서 꽁트 느낌이 좀 납니다. 나요. 진짜 그냥 나요. 이 대표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전부 다 짜가지고 그냥 꽁트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아, 여태까지 다 괜찮았는데 이 알고리즘이 너무 자기적. 그러니까 너무 좀 자기적이야, 진짜. 상풍순부인과요, 그런 느낌이에요. 상풍순부인과요? 상풍순부인과는 무슨 진짜 신기한 이름이네. 상풍순부인과. 상풍순부인과 대박이야. 야, 몇 시야? 우리 회의하자. 네. 소연 씨는 뭐해요, 요새? 팀장님이랑 현장 진짜? 하면서 몇 번 둘이도 나갈라 그래. 조금. 네. 아 무서워. 나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저렇게. 뭐야 도대체. 신별원 나가면 배울 게 없잖아. 나랑 가야지 좀 내가 가르치지. 네. 야. 그러니까 보는 저희도 무서운데 지금. 저 현장은 어떻겠어요?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편하게 얘기해, 편하게. 아, 무섭다. 서워. 아, 이거 악마 편집이네, 완전. 악마의 편집. 악마의 얼굴을 하고 계세요, 지금. 보세요. 아, 이거 어떻게 편집을 해, 이거를. 아니, 너무. 그럼 어떻게 편집을 해요, 저걸. 이쁘게 어떻게 편집을 합니까. 아우, 진짜. 어, 장감도. 주차했어? 어, 내 내려갈게. 한번 내려갔다 올게요. 잘 보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유. 왜, 안녕하십니까. 아유,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아, 감독님. 아유, 왜 그러십니까? 아, 제가 계속 존댓말 써도 괜찮겠죠? 아니, 강도대로 하시죠. 아유. 파묘 감독님 아니야? 맞습니다. 맞죠? 아, 네. 네, 안녕하세요. 파묘의 감독 장재현입니다. 딱 보니 묘바람입니다. 가장 핫한 감독. 이전 작품도 너무 좋고. 어, 저 곧 보여요. 재밌어요. 제가 본격적으로 감독, PD, 제작자들 만나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처음 만나고 있는 몇몇 감독들 중에 한 명인 거죠. 장재현 감독은 검은 사제들이라는 작품 같이 했었고. 아, 그거 아니에요? 왜요? 그때 워낙 그냥 만나자마자 아, 되게 친해지겠구나 했는 배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형동생처럼 지내면서 조언도 많이 받고. 바쁜 와중에 또 이렇게 또 만나주셔서. 선배님 부르면 와야죠. 응? 네. 네. 어떻게 지내세요? 나 뭐 파묘에 캐스팅 안 된 다음부터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고 뭐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있었지 뭐. 잘 되니까 축하해줘. 긴장하고. 아니 뭐 없어? 그랬더니 형님 나이 또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더니 유해진하고 최민식 사이에 내 나이야.
아, 그렇죠.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제가 좀 그랬어요. 아, 딱 나보다 어려야 되고 나보다 딱 얘, 딱 그 캐스팅이어가지고 잘 빠져나가십니다. 아, 그래서 익숙하신 것 같아요. 여보, 아 벌써 시켰어? 아, 감사합니다. 벌써 시켰죠. 예, 선배님 안 드세요? 저는 라떼 한 잔만. 역시 꼰대는 라떼. 역시 꼰대는 라떼. 아, 유머가 있으시네. 미신다. 눈에 뵈는 게 없어 이제? 아, 아닙니다. 500만 넘어가니까? 아, 간만에 감, 오랜만에 뵈서 참 감을 잃었어. 친하신 사이가 맞네요. 아, 진짜 아니, 같아요. 기선을 제압해야 됩니다, 이럴 네. 때. 조금만 가겠던데? 아, 뭐. 이 정도 흥행된 것도 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뭐, 박찬욱, 최동훈 뭐, 다 물리치겠던데 이제? 뭐, 아닙니다. 다 아래로, 다 아래로 보겠던데 이제? 아유, 아닙니다. 어? 아이 맞습니다. 봉준호도 이제 아래 놓고 그냥. 아유, 아닙니다. 선배님. 아,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해서. 부정하는 표정이 아닌데요? 좀 더 잘 더 잘 만들 수 있었는데. 그 뭐가 퍼즐이 하나 빠져서 더 잘 만들었어요. 김의정이라는 뭐. 퍼즐이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참. 다음 차기작 얘기 좀 합시다. 차기작 뭐 얼추 뭐 비슷한 영화일 것 같아요. 어두운 영화. 캐스팅은 캐스팅 해놓고 쓰는 게 편해. 아유, 그게 되나요? 그게 되나요? 아니, 왜 최대한 협조할게 내가. 아, 원래 저렇게, 아니, 원래 저렇게 하는? 왜 저렇게 캐스팅 하나? 저기, 이거 저, 약속하지만 저것도 되게 옛날 고전적이에요. 저기 안에 원래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못된 걸 배워.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저희 회사 배우들 지금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네. 와. 오늘 선배님이 그냥 커피나 한잔 먹자 해서 저는 영화 잘 봤다고 축하해주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프로필을 저렇게 주시니까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근데 이건 너무 꽁트 같지 않아요? 아, 이거 아, 너무 꽁트 같아. 이거 너무 꽁트 같아. 아, 그러네. 박카스라는 것도 조금 약간 너무 설정 같아요. 아니, 두 분이 친하시긴 한데 아, 저는 배우인데 캐스팅 이렇게 원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좀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아. 네. 아니, 두 분이 친한 건 알겠어요. 네. 이게 상황이 좀 자기적이야. 저는 근데 선배님의 안목을 저는 100% 신뢰하는 게 검사제도 끝나고 선배님이 저한테 딱 두 명의 배우를 추천했어. 아, 그래? 박정민이나 김성규야. 오~ 그때 무명이었을 때예요. 아, 진짜로? 네. 걔네들 다 썼네, 사바에서. 그렇죠. 근데 나를 안 썼어. 선배님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게 좀 안 맞아가지고. 야, 내가 의외로 싼데? 아이, 의외로 싼데? 다른 배우들을 좀 써주면은 나는 아주 싸게 줄게, 싸게 줄게. 아... 근데 되게 멋있는 마인드네요. 대표님이 발 벗고 나서긴 한다. 진짜 대표님이 직접 피아하신 거잖아요. 진짜 이건 아, 열심히 하시네요, 저거. 그거 하나는 약속을 하자. 다음 작품 같이 하는 걸로. 참 뭐... 뭐 네? 말 돌리네. 장 감독님 굉장히 난처하신 것 같아요. 네. 나 내 눈을 봐. 나 내 눈을 봐. 이거 저 작품 쓸 때 요새 이렇게 붙여놓고 쓰면 어떨까, 책상에 이렇게. 이거 자체가 오컬트 무비인데? 아, 책상에요? 응. 붙여놓고 쓰면 그런 캐릭터를 쓰게 되지. 붙여서 넣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아예 뭐 작품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또 프로필 받으니까 부담이 장난 아니네요. 아휴, 작품 다 썼을 때 만나야 되는데 씨. 이제 영화 끝났을 때 만나가지고 영양가가 너무 영양가가 너무 정보 담당 장애자 내 영혼이 없어. 이 얼굴들을 잊지 말고 예. 좀 도와주세요. 예.